아스팔트라든지 뒤 배경 느낌을 좀 내보시면. 오늘은 미리 사용한 색들을 좀 골라왔습니다. 즉흥적으로 꺼내 쓰다가 보면은 약간 너무 진한가? 이런 색도 막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써보고 싶은 색깔들을 미리 골라보고요. 이거는 진한 색으로는 터치 연습을 어제하고 조금 더 다르게 끌고 가는 터치 연습들을 해보고서 나무를 그려볼까 합니다. 벌써 너무 나무 그리는 거 너무 어렵지 않나 하시지만 막상 해보시면 생각보다 훨씬 쉽고 효과도 빠르고 그다음에 나중에 색연필을 추가하신다면 더 빠르게 좋은 그림을 쉽게 그리기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항상 말이 꼬이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오늘. 긴 직선들도 물론 필요한데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끌고 가면서 넓게 쓰는 선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연한 색일수록 이런 느낌으로 밑색을 해두고요. 지금 얼룩이 있더라도 조금 마르고 나면은 이 얼룩들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앞에 여기 팁도 조금 막 능숙하게 길이 들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는 선, 그다음에 콕콕 쉼표를 그리듯이 외곽을 찍는 선들이 이런 나무 그림 표현할 때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톡톡 찍는 선, 그다음에 마치 여기 그냥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 생각하시고 지그재그로 끌고 내려와 보세요. 마치 트리나무 그리듯이. 그래서 외곽을 이렇게 탁탁 찍어주면 또 다른 느낌으로 손쉽게 완성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한 부분은 마르고 나면 동일한 색이더라도 한번더 지나가면 또 진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요. 천천히 마르기를 기다리시면서 색의 변화를 관찰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넓게도 자신 있게 쓰는 선, 물론 이제 끝에가 남으니까 좀 그렇다 하시면 끝에를 좀 빼버리셔도 괜찮고 얘를 움직이시면서 그래서 옆으로 놓고 콕 찍으셔도 좋고요. 살짝 쉼표를 그리듯이 또는 찍어서 드러내는. 그러니까 종이가 이렇게 있다면 연필하고 마찬가지로 마카도 들어와서 좀 나가는 느낌으로 선들을 써보시는 것도 이게 이제 자연물을 표현할 때에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꾹 찍어서 쓰는 터치 연습.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꾹 눌러서 쓰는 선들이 색감을 많이 표현하게 되니까요. 다양하게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쭉쭉쭉 큰 선도 연습해 보시고 여러 번 겹쳐 칠하면서 뭉치는 부분들도 좀 빼내 보고요. 그래서 이 굵은 팁을 활용해서 넓은 면적을 채워보는 거에 목적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찍다 보면은 생각보다 재미있고요. 그 이제 나뭇잎 모양 큰 플라타너스라든지 이런 이파리가 큰 나무들은 표현하기가 훨씬 수월함을 느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연습이 충분히 되셨다면 실제로 나무 그리기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갈색으로 요거보다 조금 연한 색을 사용하셔도 좋고요. 얼만큼 그릴지 연필로 스케치를 하고 또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 개 그릴 거니까 편하게 한번 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항상 땅이 있어야 편하니까요. 얇은 팁입니다. 그래서 땅을 슥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두고 나무를 빗방향에 따라서 터치가 한번더 지나가면 그 부분이 진하게 되니까요. 처음에는 이 가지가 많지 않은, 장가지가 많지 않은 형태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무 위치를 잡아주고 나면 조금 연한 색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연습한 것처럼 위에 한번 찍어주고요. 이렇게 굵게 터치로 들어가 보세요. 자유분방하게 잎들이 나오고, 그냥 간격이 이렇게 벌어지게 툭툭 찍어도 좋습니다. 그러면 벌써 나무의 밑색 완성입니다. 그리고 좀 진한 색으로, 아이고, 안 열려. 아까보다는 터치가 조금 작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은 지그재그로 밀면서 크게 들어와 보시고요.
이렇게 돌아 들어가니까 빗받은 쪽에서 살짝 작은 잎들 한 번씩 해주시고 빗안 받는 쪽에 와서 그냥 크게 쑥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벌써 완성입니다. 색연필로 좀더 마무리 하셔도 좋고요. 또는 뒤에 뭔가 배경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선들을 그어서 보통 뭐 가게 창문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회색을 이용해서 바닥에 아스팔트 느낌을 좀 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색감을 너무 회색 차가운 색만 있나 하신다면 조금 주황색입니다. 연한 주황색으로 색감을 추가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너무 괜찮죠? 그럼 색깔을 세 가지를 이용해서 조금 더 많이 나무를 풍성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땅을 한번 쓱 정해 두시고요. 이렇게 좀 둥그렇게 커지게 해볼까요? 가지들 한번 잡아주시고요. 살짝. 이 초록이 아주 진하게 들어오지 않는 한이 갈색이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가지를 지금은 너무 많이 안 그리시고 일단 풍성한 애들 위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찍어두고 아까보다 조금 더 연한 노란빛이 많이 도는 걸로 거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릴지 정한다 이런 느낌으로 꾹 눌러서 큰 터치. 여기 부분은 아무래도 뭉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색을 또 쓰게 되니까요. 조금 얼룩이 있더라도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밑색. 그리고 조금 진한 색으로 한번 더 얹어볼까요? 그래서 색을 늘려가시거나 다양한 색으로 하시기에 오히려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단계별로 색을 쓰시면서 점점 진해지게. 그 같은 색이어도 반복적으로 채색하시면 색감이 진해지니까요. 이 목적은 좀 자신 있게 굵은 선들을 이렇게 툭툭 무심한 듯 던져보시는 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잔가지라든지 조금 더 세세한 음영은 색연필을 사용하셔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조금 약한 느낌이 있죠? 나무가. 그래서 조금 더 진한 색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색을 칠하지 않고 비워둔 공간으로 들어오셔도 좋고, 밑에 부분은 아무래도 무거워지니까 한번더 터치가 지나가면서 진하게 사용해보세요. 그래서 이 외곽에 삐져나가는 선들, 즉, 이제 나뭇잎을 표현해주는 부분들이 더 재미를 줄수 있으니까요. 꼭 나뭇가지에서 좀 벗어나는 느낌. 근데 여기에서 좀 바깥으로 튀어나가더라도 이렇게 점을 찍듯이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보다 색감을 더 사용했기 때문에 좀더 재미있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뒷배경에도 너무 아무것도 없으면 이상하니까요. 굵은 선들로 뭐가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주시면 더 좋겠죠? 아까도 마찬가지로 바닥 표현. 지금 거의 차가운 계열 색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뭐 약간 핑크색이라든지 주황색을 배경에 조금 쓰는 것도 그냥 색감적인 차원에서 훨씬 더 산뜻한 느낌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멀리 탁 던지더라도 색 대비가 일어나기 때문에요. 거기가 또 새로운 색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해보시고요.
조금 더 작은 터치들을 연습하시려면 얘도 꾹 누르셨다가 살짝 들면서 가지 느낌. 살짝씩 돌리시면서 색연필 돌릴 때처럼 끌고 나가보시면 이런 잔가지 느낌을 표현하시기 좋습니다. 이 갈색이어야 더 느낌이 날것 같네요. 이제 초록으로 했으니까 이대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 이빈 공간에 이렇게 이파리들을 점 찍듯이 쉼표 그리듯이 들어와 보시면 이제 봄에 사실 잎들이 많이 안 났을 때 또는 색깔을 바꾸시면 지금 같은 계절에 거의 이파리가 얼마 안 남은 가지 느낌들을 표현하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터치들도 한번 같이 나무하실 때에 연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스듬하게 들어가셔서 꾹 움직이시면서 이제 많아질수록 점점 풍성해지니까요. 이렇게 지금보다 연한 색을 쓰면 봄 느낌, 그다음에 뭐 주황색, 갈색을 사용하시며 가을 느낌들을 표현하시기 좋습니다. 그럼 요즘에 이제 좀물 들어가는 나무들로 그려보려고 합니다. 여기 밑에 한번더 그려볼게요. 땅을 먼저 하셔야 좀더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놓고요. 이번에는 조금 가지가 있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노랑 주황 색만 사용해 보셔도 좋고, 뭐 살짝 요 올리브 그린 느낌의 색들로 밑에는 아직 이제 덜 물든 느낌을 표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겹쳐지면서 어차피 또 섞인 색감들이 나오니까요. 이거는 넓게 쓰지 않고 이 정도로 가볍게 쓰고, 그 위로 이게 지금 아주 이렇게 연두색? 인데 조금 채도가 낮은 연두색이라서 같이 사용해보고 노란색으로 전반적인 가지 느낌을 단풍나무 색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힘줘서 눌러서 또 써보시고요. 그래서 약간 요 앞에가 살짝 말랑말랑해져야 그 다음이 수월해지세요. 그래서 이제 탁탁 찍는 거에 얼룩이 많이 진다 하시면 끌고 나오면서 이렇게 빼보세요. 요런 느낌들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그려지게 되니까요. 조금 큰 터치로 과감하게 그려보시는 거에 목적이 있습니다. 자꾸 채워주네요. 네, 이렇게 하고 조금 진한 주황색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터치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안쪽부터 겹쳐지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색들이 있어서요. 훨씬 다양하고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브러쉬형의 마카랑 혼합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비슷한 속도로 따라오셔도 굉장히 금방 완성되기 때문에 만족도가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짠! 밑에가 초록이 더 많은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해였나요? 조금 깊숙하게 진한 색을
사용해주고, 아마 바닥에도 낙엽들이 좀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 위에서 이파리에서 사용했던 색들을 조금 써주면은 더 연결되는 느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무채색, 회색 계열이나 좀 파스텔톤 계열 이용하셔가지고 여기 땅, 뭐 아스팔트라든지 뒤 배경 느낌을 좀 내보시면 여기 뒤에는 좀 차가운 색을 그대로 많이 사용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난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이제 차가운 배경이 들어와도 크게 어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색도 다양하게 경험해 보시고, 겹쳐서 사용하면 어떤 색이 나오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경험치로 만드실 필요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카 세 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터치들로 조금 자연스럽게 진하게 눌러서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